하지님. 저는 시즌2에서 하인 캐릭터만 제가 한 달에 한 번 상 먹고 있어요. 뭔가 성격이 아니지만 그래도 상 먹고 나면 좀 뭔가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인 게 좀 트이는 것 같긴 해요. 그 원리는 그거예요. 자, 내가 누군가한테 계속 맞아. 어떤 사람은 숟가락으로 맞고요. 어떤 사람은 몽둥이로 맞고요. 어떤 사람은 막 그 가시 달려있는 철퇴로 맞고 막 이러는데 어쨌든 계속 맞아. 여기에서 아씨 아파! 라고 이야기를 못하는 거야. 어떤 이유 때문에. 그래서 못하고 뭐 이러고 있어. 자, 그 상황에서 상담실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해요? 요거 잠깐 띄워주고 아파요. 아씨 졸라 아파요. 힘들어 죽겠어요. 이러는 곳이란 말이에요. 그러면 당연히 마음에 답답하고 응어리진 게 약간 좀 풀리지 않겠습니까? 표현은 카타르시스니까. 근데 여기에서 이제 좀 더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면 좀 이야기가 복잡해지지만 아무튼 씨 마음이 아파요. 죽을 것 같아요. 씨를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할 수 있으면 우리들이 만나는 내담자들은 나름의 이유 때문에 이 삶이라는 녀석한테 계속 처맞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 삶이라는 녀석이 숟가락으로 때리든 방망이로 때리든 철퇴로 때리든 막 이래가지고 나를 계속 때리고 있는 건데 상담실을 아씨 아파요 졸라 아파요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거지. 거기에서 좀 답답한 부분들에 대한 표현으로서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오케이 그러시군요 네 라고 할 수 있겠죠.